오늘은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5라운드 맞대결을 복귀합니다. 우리카드는 개막 4연패로 출발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결정적 트레이드와 기존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로 후반기엔 선두 경쟁에까지 뛰어들었는데요. 우리카드가 5라운드 최종전을 이기고 후반기 기준 첫 1위에 오르면서 장충의 봄을 예감케 했습니다. 우리카드의 승리의 DNA를 심었다. 세터 노재욱. 남다른 승부욕의 소유자,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 성장한 신인 황경민 선수가 경기 복귀에 나섰습니다. 이거 재욱 형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거기에 있는 그 과자 중에서 그게 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바로 집에 뒀어. 넣어달라고 했더니 근데 아 근데 뒤에 봤더니 좀 카메라 찍혀 있어가지고 다시 놔두고 다시 운동하러 갔죠. 엄마 아니구나 이거 진짜 힘들어. 네. 회사로 해가지고 구단 쪽에 해가지고 이게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받아서 바로 SNS인데 그 다음 경기 때 팬분들이 설마 한 8박스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맛있습니다. 원래 신청했는데 그게 해프닝 있었죠? 원래 제가 작년에 올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드래프트 마감 시간이 오전 10시까지였는데 저희 학교 서류가 제 위에 형들 3명하고 저까지 4명인데 서류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학교 측에 좀 문제 있겠습니까? 아니 학교 측에서 팩스를 이상한 데로 보내가지고 그 콕으로 팩스가 전달이 안 돼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좀 많이 원망을 했고 팩스를 잘못 넣어가지고 요청이 안 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되는 거라도 좀 많이 보완을 하자 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고 싶었던 구단은 있어요? 저는 그냥 뽑아주는 데 가서 열심히 하자. 유주 선수는 프로 지명될 때 가고 싶었던 팀이 있었나요? 아, 저 우리카드 화이팅! 우리카드 사랑합니다! 우리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김태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짧은 서브! 바다나 골라갑니다! 아가메즈! 너 안으로 호텔 때리는 거야? 못 막아. 진짜 믿음직스러운 생각 같아요. 어느 상황이 어떻게 줘도 알아서 해주고 볼을 그렇게 많이 올려줬어도 배려 또 볼 좀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승부 공산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점유율을 막 50%씩 갖고 갔어도 막 볼 더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근성 있는 선수라서 그래 한번 진짜 언제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진짜 어느 상황이든 어떻게든 매번 준비하고 때려주니까 아 진짜 듬직한 선수이고 믿음직한 선수인 것 같아요. 아가메즈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오늘 8개인가 했을걸요? 서브? 잘해? 응. 해본 적 있냐? 아니? 할 생각 듭니다. 2개인가? 할 생각 듭니다. 나도 들려줄게. 아우, 이제 종아리 세운다. 너의 서브로 지금 종아리 세워야 돼. 저거 안 하면 못 때리겠어. 종아리 확실히 세워야 돼. 루틴 됐어, 이제. 그렇지. 네. 왼발을 딱 들고, 스타트 밟고, 원, 투? 왼쪽 팔을 항상 이렇게 세워놓고 준비를 하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대학교 때부터 어느새인가 그렇게 되면서 그걸 안 하면 서브 때 조금 불안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매번 돌려요? 성적이도 그렇고 종아리 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종아리 원래 들거든요. 지날 것 같다고. 몸도 얇아가지고 호리호리해가지고 야 종아리 지난다 지난다 야 들지 말아 이랬는데 그래서 자기만의 서브 루틴이니까 뭐라 말 못하죠 솔직히. 왜 팬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요?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좋게? 기억에 좋게 남는다 그래도 나쁘게 남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싼 선물을 계속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너무 부담, 대학, 제가 대학, 프로 선수도 대학생이니까, 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아직 돌려드렸죠. 하고 있다. 더 있다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뭐, 제가 그때 돈 번, 저도 한 달에 한, 뭐, 4, 50만원씩 용돈 타셨었는데, 뭐, 그런데 그런 거 받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닌 것 같다. 좀,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항상, 그 위에 형들도 그렇고, 뭘, 팬들도 조심하고, 여자도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 들켰거든요. 요즘도 군대 있을 때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원중이가 가도 이제 원중이 없으면 싸요. 어, 왜 웃으세요? 제 원중이가 가도 이제, 네, 딱 가도 이게 다 둘러싸여요. 그 정도로. 그런 배구가 정말 인기가 많고, 현대 캐피탈 엔터테인먼트 정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부분이니까, 또 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원중이가 가도 딱 원중이를 딱 둘러싸여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건 꼭 올려주시죠. 원중아, 미안하다. 17-11.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든 주전에 들어가고 욕심을 굉장히 하고 있다. 그렇죠. 김경민. 아, 참. 오, 이건 진짜 센스 있더라. 일부러. 아, 못 때리는 거지. 몸 돌려서 하네. 사실 리시브는 한성적, 공격은 나경고.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나눠서 공점을 가진다고 본다면 나경복이 황경민보다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 황경민 쪽으로 더 높게 갈 수 있겠죠. 김성환 형이 너를 많이 지켜주시네. 김성환 선생님 말을 잘해. 사실이 아닌데. 이제 해설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좋은 해설이 이제 김성환.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편안하고. 다른 분들은 듣기 좋은 해설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걸 편하기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듣기가 좋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중앙 백어택 득점 황경민. 오늘 국내 레프트 중에서는 황경민이 가장 컨디션이 좋네요. 쟤는 아니었어. 쟤는 나는 때는 다 들어가던데. 아니야, 너 어제 거면 그때 저녁에 내가 너를 맞아요. 스매를 시켜놨어. 야, 너 또 정호처럼 할 수 있어. 정호처럼 할 수 있어. 맞아. 이 삼성 경기 전날에 KB랑 누구 현대인가? KB의 그 정호가 잘하더라고요. 그 재우 경기 보면서 이제 좀 저렇게 해봐라. 왜 못하냐 이렇게 했는데. 야, 정호도 하는데 너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 정호 봐라 야. 정호 누가 짝지 않냐? 야, 정호 봐라. 볼 봐라. 와, 장난 아니다. 야, 너는 뭐하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더니 얘가 아, 형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 그래서 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 가자. 그래서 정말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그러더니 뭐 저 정호처럼 하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죠. 장난감. 황경민의 득점으로 점수는 3-1입니다. 계속해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있습니다. 백어택 치마다.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돌진까지. 8천 생겼거든요. 리드 잘했다. 감독님 천천히 있더라고요. 아유, 잘했습니다. 아, 제가 다 4세트까지인가? 하나도 못 잡다가 감독님 좀 천천히 떠보려 못 잡으니까 그래서 한 박자인가? 천천히 떴는데 곧바닥이 왔더라. 매치포인트에서 아가메즈 썹니다. 따라가는데요. 3단 넘어왔습니다. 노재욱의 선택. 중앙 백어택 네. 성공입니다. 25-15. 아, 이때 아가메즈 줄 알았는데. 그렇지. 형도 원래 있을 때 아가메즈 줬어야 돼. 어? 마지막은 너로 상승해줬어. 그때 이게 아가메즈 선수가 쪽을 강하게 때렸는데 리시브 안 돼가지고 찬스를 넘어왔었는데 찬스를 넘어오는 시간대에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사인을 주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경민이 형 눈이 마주쳤어요. 파이프를 들으라고 들어오는데 눈이 마주치더니 많이 부르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안 걸리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만약 걸렸으면은 많이 혼났겠죠 제가 또. 힘을 옮겨서 우승을 할 짝도 한 명이었죠. 그냥 기회가 지금 뭐 하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고 분명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선수들을 믿고 해야죠. 전세계 좋을 수 있던 이유로서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항상 또 와주셔가지고 큰 응원 해주시니까 저희가 엄청 큰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잘해서 마지막 목표인 챔프전까지 가서 꼭 우승을 해서 멋진 우리카드의 배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따뜻한 봄을 맞은 우리카드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한 비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복귀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경기의 재구성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